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KT 통신 지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 생활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부산 지역의 통신 지하구도 유지 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의 휴면 계좌가 무려 1,8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 휴면 계좌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부산교육청이 독도 교육용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부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 호흡기 질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KT 통신 지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 생활이 마비되고 피해가 컸습니다. 때문에 통신 지하구를 국가 기반 시설 수준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지역의 통신 지하구는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을까요?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 지하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여파로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휴대전화를 쓰지 못했고 주변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도 먹통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중요 생활 기반이 마비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이 부산 지역에선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일단 부산시는 통신 지하구가 몇 곳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구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부산 소방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 지하구를 대상으로만 화재 방지 설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의 경우에는 50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점검 대상인 통신 지하구는 모두 13곳. 이 중 10곳에 대해 부산 소방은 지난해 특별조사를 진행해 4곳에서 소화기 내용 연수 초과 등 불량 내역을 찾아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길이 500m 미만의 통신 지하구입니다.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통신 지하구는 KT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뿐 별도의 외부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지하구를 국가 기반 시설 수준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평소 깜빡 잊고 묵혀뒀던 돈을 찾게 되면 공돈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은행권만 하더라도 2천억 원대 가까운 돈이 휴면 계좌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돈 쓸 일이 많은 연말연시 내 계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예금은 없는지 조회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듣고 나니까 그 계좌에 찾아가지고 남은 돈이나 이런 거 제 거 숨겨진 돈 찾아서 좀 간식이나 이런 것도 사 먹고 하고 싶어요.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5년 이상 휴면 계좌 잔액은 1,892억 원. 이 중 부산은행의 5년 이상 휴면 계좌 잔액만 34억 원대로 3년 이상 5년 이하 거래 중지 계좌까지 더하면 55억 원대에 이릅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휴면 계좌만 200계좌, 모두 2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권이 휴면 계좌와 예금 잔액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산은행이 고객 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고객님께서 잊고 계셨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찾아드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 중지자 계좌인 경우에는 대포통장 방지를 목적으로 은행에서 중단된 계좌이므로 고객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스쿨뱅킹 통장, 군 복무 시 받았던 급여 통장,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등이 휴면 예금이 되지 않았는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보험 등의 휴면 예금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 지역의 주요 신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연구비조차 반영하지 않아서 사실상 포기라는 비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의 이름을 바꾼 건데요. 시민단체는 2020년에 설립하겠다고 하면서도 부산시가 예산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은 설립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면입니다. 북한 리조트 유치 실마리를 선상 카지노로 푼다는 내용인데요.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의 복합 리조트 유치와 관련해서 리조트 업체가 대형 크루즈선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선상 카지노를 제안하면서 북항의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신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락 내 화물 운송업체들의 운임 현실화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운송사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선사에는 인센티브 등 퍼주기로 환적 화물 성장에 실속이 없다고 운송업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환적 화물 운송료는 컨테이너 한 개당 15,000원에서 18,000원에 불과해 운송기사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6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네 구청이 새로 깐 도로를 넉 달 만에 뒤엎었다고 합니다. 서원시장 일대 왕복 4차로를 예산을 들여 한 차례 도로 포장을 했는데 침수가 돼 또다시 공사 교부금을 신청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은 공사를 효율적으로 했다면 구비 5억 원 중 2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아침부터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44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물을 평소에 두세 배 이상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도 10도를 웃돌며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5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볕이 드는 곳에서는 따스함마저 감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의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고 있지만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곳곳으로는 아침부터 낮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8도, 창원은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고요. 오후부터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진행될 각종 행사를 종합해봤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36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부산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인사를 발굴해 표창하고 경영대상과 기술대상, 봉사대상, 근로복지대상, 특별공로상 등 모두 5개 부문 수상자의 상금과 순금 메달이 수여됩니다. 제27회 과학수사포럼이 오후 1시부터 양산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어울림실에서 열립니다. 포럼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경찰과 국과수, 부산소방안전본부 등
17개 기관 150명이 참가해 법정 진술의 중요성 등 사건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화재와 교통사고 등 변사 사건 연구 사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각 위원회별로 개최됩니다. 심사에서는 내년 부산시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부산시교육청이 독도 교육용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독도 교육이 한창인 고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들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명백히 우리나라 땅에 해당하는 것은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건 교과서가 아닌 한 장짜리 자료. 부산교육청이 독도 교육을 위해 새로 개발한 리플릿입니다. 독도의 지리적인 위치와 행정구역은 물론 일본 교과서의 내용과 부당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 인식을 넘어 일본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어떻게 서술돼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는지를 학생 스스로 찾아내 바로잡는 겁니다. 친구들과 직접 찾아보면서 밑줄도 긋고 근거도 찾고 하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뭔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부심도 더 생긴 것 같고. 지리나 역사 수업의 한 부분에 그쳤던 독도 교육은 새 자료의 보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산교육청은 이번에 개발한 교육 자료를 수업과 토론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과 체험 활동에도 활용해 앞으로 독도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아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시정 소식과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정 브리핑 순서입니다. 지난주는 부산시의 타르 수돗물 관련 해명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두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락가락 해명입니다. 지난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상수도관을 감싸는 콜탈 에나멜이라는 물질에 타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타르가 떨어져 나간 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시가 다시 해명을 내놨습니다. 콜탈 에나멜 코팅 상수도관은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또 코팅을 위해 가열시키는 과정에서 휘발성 유해물질이 모두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관을 통과한 물의 수질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는 건데요. 도복장 강간을 사용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는 제가 부인할 수 없다. 사용을 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타르가 떨어져 나간 물을 먹고 있다고 해놓고 다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시민들의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산 서울 상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산을 찾아 오거돈 시장과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인적교류와 공동 프로젝트 연구 등을 협약했는데요. 진정한 상생을 위한 협약인지 아니면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한 부산 방문에 그럴듯한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인데요. 상생을 위한 협약이었는지는 박원순 시장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부산의 큰 현안 중 하나였죠. 오페라 하우스 재개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25일 오페라 하우스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부산항만공사가 오페라 하우스 건립비 8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또 기존 오페라하우스의 개념에서 벗어나 부산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설 정체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그러나 무려 넉 달 동안 시간을 끌었고
오페라 하우스 재개를 두 번이나 부인하면서 기대감만 높여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북한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실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50살 김모 씨의 SUV 차량이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도중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따라오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아래 경차가 깔리면서 경차 운전자 68살 이모 씨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가 보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송금한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6,2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총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의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신임 감독의 양상문 전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양 감독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성적을 내는 야구를 하겠다며 선수들에게 근성과 투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 감독은 부산 야구 팬들이 원하는 퍼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 선수들과 한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감독은 새 주장에 손아섭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포워드 박준영 선수가 전체 1순위로 부산 KT에 영입됐습니다. 부산 KT는 어제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고려대학교 박준영을 1순위로 지명했습니다. 박준영은 올해 대학 정규리그에서 총 15경기를 뛰며 경기 평균 18득점에 6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최우섭 선수가 제35회 부산시장기 전국볼링대회 남자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구 북구청 소속인 최 선수는 어제 오후 대연 김스볼링장에서 열린 최종 결승에서 8개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257점을 기록, 부산시청 소속 최용규 선수를 64점 차로 대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부산 남구청 김희빈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승 선수에게는 남자 200만 원, 여자 100만 원의 상금과 우승기 등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부산시 산하의 공사와 공단 전체 직원 중 여성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에서는 9.8%에 그쳤고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은 5.6%, 차장과 부장급은 각각 4.1%와 3.2%로 매우 낮았습니다. 개발원은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이 49%를 넘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근로자 성비 균형을 공사공단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준비로에 쓴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에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드림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구독자 290만 명의 크리에이터인 벤츠의 초청 강연을 비롯해 스트릿 무브먼트 팀의 댄스 공연과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의 시범 공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에서 청사가 가장 오래된 중부경찰서가 다음 달 14일에 신청사 건립 공사에 들어갑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부산세관 맞은편 6,900제곱미터 넓이의 땅에 신청사를 세울 계획입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수영구에도 수영경찰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전체의 39.8%를 차지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4조 6,48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음인 내수성과 교통 분야는 12.74%에 해당하는 1조 4,872억 원이었습니다. 부산시민 1인당 채무액은 73만 9천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9% 수준이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타당성과 효과에 의문이 드는 14개 사업을 선정해 시의회에 집중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금융기관 노조가 어제 성명을 내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중간한 기관들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의 가족 동반 정주율을 기록하고 연간 수억 원의 사회 공헌을 펼쳐온 기관들을 오 시장이 폄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에 8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정부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나진항과 원산항 등을 개발하기 위해 야적장 확장과 배후단지 개발 등 22개 사업에 8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9조 원, 고용 유발효과 9만 명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항만물류는 철도나 도로 등 다른 사회간접 자본에 비해 민자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이 높아 우선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아침부터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44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물을 평소에 두세 배 이상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도 10도를 웃돌며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5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서 볕이 드는 곳에서는 따스함마저 감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의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7일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